이번에는 이준석. 또? 아니 아까 눈물의 이준석. 그리고 항상 철수하는 철수요. 안철수. 또? 아니요, 얘기 들어보세요. 아니 거긴 뭐 할 얘기가 뭐 있냐 거기는. 두 분이서 싸웠어요. 그래? 막 그 막 여론을 막 해갖고 막 두 분이서 막 싸웠는데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. 점으로 봤을 때 소리 야 무슨 속마음. 야 그건 뭐 점으로 볼만한 그게 뭐 지금 뭐야 안철수 의원은 뭐 범띠고 이준석이는 소띠인데 뭐 궁합적으로 썩 좋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아마 정치 자기들 생명 두고 한 사람은 그래 한 사람은 뭐 저기 집권 여당 욕하고 윤 대통령 욕하면서 울고 짜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되게 미운 거 같겠지. 그러니까 뭐 두 사람도 뭐 쇼맨십 아니겠어 그거. 그건 점으로도 보고 싶지도 않고. 나 그 두 사람은 사실은 말도 하기 싫어 진짜로. 특히 철수 형은 정말 싫어. 그러니까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을 수도 있어. 근데 하물며 남 대 남으로 또 정치 뭐 정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더러운 세계잖아. 그런 세계에서 뭐 서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 잘났다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겠지. 그건 궁합이고 뭐고 얘네들이 뭐 이슈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. 아무튼 각자의 생각으로 그런 뭐 자기들이 하는 거지. 야 그거는 입에 담고 얘기하기도 싫어 싫은 두 사람은. 일단 나중에 화해하겠죠 두 분. 이 정치라는 게 그래. 그리고 또 안철수란 분도 김기현하고 좀 비슷해. 김기현 그 당대표하고 좀 비슷해. 그게 뭐냐면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거든. 근데 이제는 또 국민의힘에 거기 자리 한 자리 들어가 있으면서 또 옹호하고 그랬잖아.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나 봐.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거든.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. 응? 근데 진짜 국회의원 똥들은 진짜 개도 안 먹을 것 같아. 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한때는 적군이었다가 한때는 원수지간이었다가 한때는 또 동료가 되고 한때는 또 뭐 이건 뭐 지금 뭐야 부모 형제 피를 나르는 혈연 관계보다 더 좋아지다가 한 번에 또 이렇게 바뀌는 관계. 아무튼 그 두 사람은 별로. 근데 문제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안철수는 꺼지는 불이라면은 이준석은 다시 아직도 타오르고 있거든.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? 뭐 한다면 운세 좋은 놈이 이기겠지 뭐.